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주식 실력.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아, 주식 와이프의 차트 마스터 시즌 3. 오늘은 제가 바로 강의부터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시즌 1 강의 못 들었다 하시는 분은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지난 강의 목록들 우리 시청자분들 보실 수 있게 제가 목록별로 다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료도 톡방에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장중에 주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화면 하단에 네모 박스 QR코드가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하단에 이 네모 박스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3초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링크가 나올 텐데요. 바로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가 뜰 겁니다. 코드명이 걸려져 있거든요. 1004 입력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고요. 톡방에 넘어오시면 제가 장중에는 시장 정리, 뉴스픽 이런 브리핑 자료들도 같이 함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쌤의 모든 자료들 저도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톡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료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마다 수익 시식회 제가 진행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차트마스터 강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즌2에서는 실전 강의 위주로 들으실 텐데 정말 제대로 된 실전, 주쌤은 장중에 어떤 종목군들 공략하는지 저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익 시식회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11시 황금 시간대죠. 황금 시간대 도와드리는 만큼 제가 장중에 시장 분석부터 시작해서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위주로 전략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단타 매매 타이밍 잡는 방법 궁금합니다. 저도 주쌤과 같이 함께 정말 수익 시식 맛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 시식회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참여 방법 나올 텐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 제공하셔야 되고요. 참석 또는 참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수익 시식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톡방에 넘어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알림 공지 서비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알림 받으시고 수익 시식회 참여하시면 되겠죠. 간혹 수익 시식회 참여할 때 쌤 제가 수요일 오전에 방송을 틀었는데요. 쌤이 나오질 않아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TV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온라인 무료 방송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진행 도와드리는 무료 방송이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와이프의 차트마스터 시즌 3 바로 오늘 강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식와이프의 차트마스터 시즌2 오늘은 네 번째 강의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사실 오늘은 제가 지난주 강의에 이어서 반도체 종목군들 단타 매매 실전 매매법을 제가 준비를 도와드릴까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핫한 섹터 단타 매매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강의 내용을 제가 살짝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은 실전 전쟁 테마주 A to G
와 관련된 강의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쌤, 실전 들어가기 전에 저는 초보인데 이런 테마 섹터 공략할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A부터 Z까지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하셔서 잘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차트 보이실 겁니다. 바로 주쌤의 차트인데요. 주쌤의 차트 보시면 노란 색깔 보조지표부터 시작해서 색색깔의 선들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톡방에 너무 오시기만 하시더라도 주쌤과 똑같은 이 차트 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 고수의 차트 설정법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네모 박스,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딱 3초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어머님들, 이거 톡방에 너무 보는 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카메라 어플 켜시고 어라 뭐가 안 나오는데 하고서 바로 화면을 끄시기 때문에 못 넘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딱 3초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링크가 나올 건데요. 코드명이 걸려져 있습니다. 1004 입력을 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고요. 제가 톡방에 이 고식 차트 설정법 우리 시청자분들 똑같이 설정할 수 있게끔 영상 올려드렸기 때문에 보시고 차근차근 설정하시고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1 강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 내역들을 쭉 정리를 도와드렸거든요. 주식 투자 분석 방법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캔들 보는 법, 그리고 주식에 대한 추세선 작도하는 법, 패턴 분석, 이런 부분들 우리 초보자 분들께 필수적인 강의를 제가 시즌 1 강의에서 이렇게 많이 제가 도와드렸기 때문에 시즌 1 강의 못 보신 분들은 이거 무료로 제가 보실 수 있게끔 목록 정리 도와드렸거든요. 다시 시중에 차트 강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강해서 들으시려면 지금 장도 힘든데 아무래도 수강료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이데일리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한 내역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무료로 보실 수 있게끔 정리 도와드린 만큼 꼭 톡방에 오셔서 고수익 차트 설정법도 받으시고 시즌1 강의와 자료집 받아보시면서 열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면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 주제가 실전 전쟁 테마주 관련해서 공략하는 방법들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전쟁 테마주 공략하려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시장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테마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을 할 때 중요한 것은요. 탑다운 방식 있죠. 탑다운 방식에 기인해서 시장이 올라올 때는 사실 경기 민감 섹터, 시장 영향을 받는 섹터를 공략을 하는 게 좋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또 그에 맞는 종목군을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단타 매매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더라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주제 테마 어떤 테마주 제가 공략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제 전쟁과 관련된 키워드 이런 이제 키워드를 제가 토대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전쟁 키워드가 항상 나오면요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가느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기 때문에 시장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항상 전쟁 리스크가 발발이 된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을 잡기 전까지는 이런 전쟁 관련 종목군들이 단발적으로 단기적으로 시세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또한 전쟁 관련주 하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테마 섹터 뭐가 있습니까? 방산 쪽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종목군들 이제 올라오는 거 보면요. 방산주만 올라오나요? 방산주만 올라오는 게 아니죠. 지금 홍해 쪽에서 관련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일어난다 한다면은 어떤 쪽이 또 영향을 받겠습니까? 네, 해운 쪽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해운 관련 종목군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해운 종목 중에서 흥아 해운과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는데 유통 주식수가 보통 작은 종목군들이 이렇게 테마성으로 엮이면서 올라간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겠죠. 해운주가 또 움직이니까 연쇄적으로 또 어떤 섹터가 움직이냐 바로 물류 섹터가 같이 또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렇게 지금 전쟁 이슈가 어떻게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중동 쪽에서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피해갈 수가 없겠죠. 북한발 관련 악재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외적인 리스크가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발 관련 이슈를 받고 있다고 치면은 지금 이제 크게 봤을 때 글로벌 지금 리스크는 중동발 리스크를 지금 타고 있겠죠. 중동에서는 뭐가 가장 많이 납니까? 기름이 많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유가와 관련된 천연가스 쪽 종목군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테마 섹터를 매매를 할 때는요. 연쇄적으로 이렇게 종목군들을 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유가와 천연가스, 에너지만 또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죠. 곡물가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 보면은 거의 대다수 이러한 네,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이런 섹터에 대한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 공략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테마 섹터가 이제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느냐.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에 따른 매매 포지션을 우리가 수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런 테마가 부상하고 있으니까 나도 뇌동매매 해야 되겠다. 나도 올라타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비중을 크게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비중을 크게 잡아야 할까요? 자,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절대 비중을 크게 실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테마주임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20%에서 30%까지 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매 포지션을 수립하기 전에 이런 테마 섹터는 기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라고 봤을 때 주가가 보통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까지는 이제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 안에 매도를 하고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동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은 빠른 수익도 낼 수가 있지만 대신에 손실이 나올 경우에 강하게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를 안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만 해도 종목 등락이 1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내외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비중을 우리가 크게 잡아가야 될까요? 크게 잡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단기 테마 종목분들이 부상한다 하면은 사실 적정 비중을 어느 정도로 제가 권장을 드리는 편이냐면 3%에서 이제 5% 정도 선에서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권장을 도와드리는 편이고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 들어갔는데 저 지금 수익 구간이 이게 단기 급등하면서 지금 현재 수익이 지금 어느 정도 아니야. 20%에서 30%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그럼 차익 실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수익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추가 비중 확대를 5% 정도 더해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불타기라고 부르죠. 단순히 주가가 올라갈 때 무분별하게 비중 확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수익이 안정권으로 확보가 된 상태에서 불타기를 하신다면은 30% 수익이에요. 만약에 비중을 5% 추가했어요. 그러면은 수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이
15%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테마 종목들은 변동성 어느 정도까지 하루에도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익을 불타기 하더라도 15%니까 그래도 우리가 익절 구간 변동성을 고려하더라도 플러스 5% 정도는 확보를 하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1차 매수 대비해서는 사실상 10% 정도까지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단타매매 전략을 잡아가셔야지 아무 생각 없이 종목 지금 좋다. 20% 30% 찍어야겠다 하시고서 매매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잘하는 고수들은요. 매매를 어떻게 하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할 매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올라갈 때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갔다. 그리고 테마 섹터에 대한 기간 설정을 했다 한다면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1박 2일 내지는 3박 4일까지도 종목을 끌고 가거나 내지는 이렇게 수익 구간이 화끈하게 나와서 2주에서 한 달 정도까지도 끌고 가는 경우가 있겠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수익 전환이 되잖아요. 수익 전환이 되면은 이제 분할로 사실 매도를 하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세력들은 올라갈 때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 내동으로 따라가니까 세력들의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력처럼 생각하고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 욕심 때문에 더 기다리다가 손실 전환됐다. 그럼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전략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 섹터 매매할 때는 손절가 정말 제대로 잘 잡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최대 손절 구간을 10%까지 설정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당일 매매하시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정도 선에서 손절가를 잡고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지는 1박 2일까지 더 끌고 간다 했을 때는 마이너스 5% 구간에서 한번 1차적으로 반매도를 하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은 최종 매도에서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나오시는 것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타 매매가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쉽게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할 수 있겠지만 막상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려고 하면은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도 같이 함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쌤은 항상 3포인트로 알려드리기도 하죠. 자, 우리가 단타 매매잖아요. 고가권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까요? 고가권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은 당일 매매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초보 투자자분들은 고가권에서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신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낙폭과대주 있죠. 낙폭과대주 중에서도 제가 어떤 종목군들 매매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추세 전환, 추세 전환이 되고 있는 가대 낙폭주에서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나서 추세선을 작두를 한번 한 후에 추세선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제만 올라오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제가 공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되는 종목군들을 매매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1박 2일 오버나잇이라고 말씀드리죠. 1박 2일 매매에서 2박 3일 매매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가권 종목들은 오히려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일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각되는 전쟁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이슈가 진짜 갑자기 또 이 이슈가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매매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기존에 매매하셨던 분들은 이번 시기에는 제대로 수익 전환시켜서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도와드려도 이해가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시점과 앞으로 우리가 전쟁 관련주를 언제까지 공략이 가능한지 이 부분들을 같이 함께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은 지금 시장 분위기 제가 첫 번째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시장 흐름을 보면 차트마스터 강의 들으신 분들은 주식 패턴 제가 강의 진행 도와드렸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상승 전환형 패턴 중에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역헤드앤 숄더에서 반등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정거래일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음봉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시장이 역헤드앤 숄더에서 반등이면은 조정장이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약세장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전저점까지 깬다 하면은 하락장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약세장인데다가 대외적인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또 이에 대한 힌트는 또 우리가 어디서 가져가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언제 발발이 됐었죠? 10월 초쯤에 전쟁이 발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초 이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지수가 한 달 정도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연초에도 이렇게 또 다시 한 번 더 중동 전쟁 확전에 대한 불안감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지수 하락이 한 달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하락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보자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전쟁 관련 주가 조금 더 움직임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지금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는구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세,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빠지느냐 이거를 감안을 해서 테마 섹터를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밀릴까라고 봤을 때 제가 월봉, 지금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상 대추세를 제가 한번 작도를 해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작도해 놓은 이 추세선 안에서 이거를 상승 채널이라고 부르거든요. 박스권 형태로 지금 시장 지수가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월달 기점으로 해서 지금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하단 구간까지 추가 하락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단의 상승 추세 있죠. 이 구간까지 하단에 대한 매물대가 열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는 다시 주가가 빠졌다가 지지반등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 조금 더 있다고 보는 게 좋고요. 1월 말까지는 시장 지수가 지금처럼 약세장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작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테마 섹터를 매매함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슈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미국 국방부 쪽에서 우리나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 매번 있어 왔기 때문에 시덥잖지 않게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중동 쪽에서 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북한의 도발이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매로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 지금 국방부 쪽에서도 북한을 우리가 이제 또 북한이 지금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북한이 이 전쟁 능력을 지금 갖추고 있다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가 연합훈련을 또 진행을 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연합훈련 있기 전에는 항상 북한 쪽에 도발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의 강경 대응 역시도 지금 시장에 좀 불안감 키워가는, 특히나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부담감을 키우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정제 확전에 대한 불안감 보시다시피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이란의 헤즈볼라와 전쟁 가능성이 지금 현재 훨씬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한 이란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란은 전쟁을 원하진 않는다. 지금 이 가자에서 촉발된 전쟁이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현재 전쟁에 가담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파키스탄 이제는 넘어서 이집트까지 계속 넘어 이라크 이집트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중동 전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확전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고요. 다만 지금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또 2월 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중동 관련 이슈들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4월 달에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이슈가 나오는 것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와 관련 이슈들 정리를 했다면 우리가 실전 사례에서는 매매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제가 기존에 10월 달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어떤 타점에서 어떻게 공략 도와드렸는지 방송 제가 실전 사례 종목군들 위주로 사례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리 이동해서 실전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에게 있음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사례 종목군들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군들은 제가 이미 10월 달에 100년으로 종목찾기라는 프로그램과 종목상담 119에서 공략 도와드렸었던 종목들, 또 특히나 수익 전환된 종목군들 위주로 제가 실전 사례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들어가라 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먼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100년회로 종목찾기에서 드렸던 종목입니다. 한국석유라는 종목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요, 제가 9월 30일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기존에 어떻게 공략을 도와드렸는지 흐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9월 30일 레드선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9월 30일 제가 공략 도와드린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장마감 했었던 이제 시점을 보도록 하면요. 9월 27일 날 종가 마감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었냐요. 9월 27일 수요일, 수요일에 반등을 주면서 마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9월달 움직임을 보니까 어떤가요? 과거 2022년도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죠? 26,500원 구간대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때 9월달 당시에 유가 상승세가 또 강하게 나왔었던 시점이라서 유가가 이때 이제 80에서 이제 90달러 선을 이제 또 돌파를 하면서 100달러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던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번 수급이 붙어준 모습이 관측이 됐었고 추세선 제가 작도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추세선을 작도해 보니까 이미 이 하락 추세는 언제 끝났나요? 2022년도 10월 달에 하락 추세선이 끝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 또 주가를 또
지지 저항 구간대를 찾아보면 어떻죠? 네,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월달 이제 중순경에 나왔었던 움직임이 어떤 흐름이었죠? 바로 이전에 박스권 상단 구간을 뚫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한번 나와줬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 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 매매를 그래도 진행을 해볼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네, 흘러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그 다음 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움직임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올라가진 않았어요. 원래 이때 한번 주가가 반등 줄 때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이 추세선을 제가 작동 도와드린 구간에 이탈하지 않고 움직임이 네 어떻습니까? 바로 예, 급등해버리는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종목들이요, 변동성이 크게 나와요. 제가 공략 도와드린 시점 대비해서도 주가가 3거래일 정도 한번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강하고 세력들도 사실 기술적인 부분을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도 매매를 할 때 사실 이런 시장 분위기를 읽으면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이슈가 한번 부각이 됐어요. 매수를 할 때 분할 매수까지도 염두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는 방법, 올라갈 때 수익 구간이 나왔을 때 불타기 하는 방법, 이 모든 게 제가 다 분할 매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참 이슈가 부각될 때 주가가 떨어진다 한다면은 분할로 종목을 1차 매수 범위를 좀 길게 레인지를 잡아서 비중 한 3%에서 5% 정도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10% 정도 선을 손절가로 잡으시거나 내지는 1차 범위로 잡고서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익 전환이 갭으로 떴어요. 갭으로 떴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갭으로 떴을 때는 보통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갭으로 떴을 때는 일단은 수익을 3분의 1 내지는 반매도 정도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때는 목표 구간을 12,000원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박스권 상단제 부근대 기점으로 해서 잡아드렸었는데 12,590원까지 종가 마감했었거든요. 상한가 가면서 그러니까 목표가는 일단 달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 매도하면서 또 추가 흐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본전권을 위협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최종 정리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목표 구간까지 갔었기 때문에 일부 매도하고 또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주가가 한 번 더 날아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때는 이제 전량 매도하기보다는 다시 이제 윗꼬리 구간 있죠. 9월 달의 구간에서 윗꼬리 구간을 돌파하면서 마감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또 추가 움직임을 좀 더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다시 한 번 더 종목을 보유를 할 수가 있고요. 전거래일에 분할로 한번 입절했다면 여기서도 또 추가 입절하면서 추가 움직임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주가 또 어떻게 갔을까요? 네,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한 번 주가 상승했다고 전량 매도하는 거는 다소 아쉬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말씀하시길 내가 팔고 나니까 주가가 날아가요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이 분할로 매도하는 것도 중요하더라. 제가 지금 방송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분할 매수 강조하고요. 분할 매도 계속 강조 도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 구간을 우리가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자, 19,000원대까지 올라왔죠. 자, 이때는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시즌 1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고가권 구간에서요. 위아래 꼬리를 단 음봉 캔들, 이 캔들을 팽이형 캔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팽이형 캔들 내지는 윗꼬리를 길게 단 역망치형 음봉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럴 땐 유성형 캔들이라고 해서 주가가 고점에서 나오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저라면요. 이때 전량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까요? 자, 이후에 움직임 보니까 어때요?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죠? 여기가 고가권이라는 거예요. 고가권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 관측되고요. 변동성을 더 크게 키워나가는 모습이 나오죠. 이럴 때는 우리가 매수 가담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때 19,000원대 시세 나왔잖아요. 끝!
때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가가 지금 어디까지 밀렸죠? 결국에는 시세 낸 만큼 되돌림이 나왔다가 최근에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 관측되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 중에서 아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너스로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고점 구간이 10월 달에 한번 나왔죠. 전쟁 이슈가 지금 나온 지 두어 달 지금 전에 나오고 나서 지금 또 다시 1월 달에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럴 땐 또 다시 한 번 더 추세선을 한번 작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락 추세가 언제 끝났죠? 12월 달에 끝났고요. 역시나 이전 흐름처럼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1월 달 구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됐는데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 이럴 때는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 한 70%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재 이격이 또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이격은 뭐냐? 가격 이동 평균선과의 괴리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핑크색 선이랑 파란색 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주쌤의 고수익 차트 설정법 설정하시고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지금 화면 하단에 고수익 차트 설정법 모든 분께 드립니다. 자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쌤과 똑같이 차트 설정하고 저도 주쌤처럼 이렇게 차트 마스터가 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요. 지금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지금 화면 모퉁이에 있는데요. 이 네모박스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3초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나올 겁니다. 톡방에 들어오실 때 1104 입력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고요. 톡방에 넘어오셔야지만 기존 시즌 1 강의들도 복습하실 수 있고 자료집도 받아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주쌤의 고수익 차트 설정법 강의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 자세히 보면요. 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격, 이동평균선 간의 괴리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동평균선 간의 괴리율이 좀 크게 있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만약에 변동을 줄 때 여기서 떨어진다 하면은 이 이격을 메우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주가가 다시 이제 12,000원 초반대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내가 짧게 잡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 전쟁 관련 리스크가 좀 큰 시점이니까 추가 매수를 하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추가 매수까지 염두를 하고 갈 것인지 그러니까 떨어지면 지지 받는 구간 확인해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것까지 우리가 전략을 고민해서 들어가는 게 사실 단타 매매, 단기 매매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더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할 때 사실 손절가를 잡으시려면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서 잡아가시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기 매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흐름도 보고 작은 흐름도 종합적으로 같이 보고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 쌤 장중에 이렇게 보려면 너무 힘든데요 하실 수 있는데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요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반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종목 자판기처럼 툭 치면은 기술적 분석이 자동으로 될 정도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훈련을 하신다면은 이거 이제 월봉, 주봉, 일봉, 분봉까지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단 3분만 해도 이 차트 그냥 분봉상 움직임 보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경지가 돼야지 단타 매매가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봉상 움직임 보니까 지지 저항 구간이 어딘지 찾아보니까 어떤가요? 13,700원에서 13,600원 구간이죠. 이 구간을 단기 매매할 때 손절가로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손절가 잡는 거 어렵지 않죠. 분봉상의 움직임을 보면서 여기서 지지 저항, 의미가 있는 지지 저항 구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짧은 손절가는 이렇게 좀 잡아갈 수가 있고요. 이제 목표 구간을 이제 본다, 잡아보겠다 한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월봉상 추가적으로 더 갈 데가 있는지, 상방으로 갈 구간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월봉상 지금 움직임이 기존에 그러니까 2023년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슈가 있었을 때 요때 이제 캔들 두 개 보시죠.
지금 양봉 캔들이랑 그 다음에 음봉 캔들 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머리 구간이 어떻게 보면 또 저항 구간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16,700원 선이거든요. 여기를 돌파한다면 한 번 더 시세가 나오면서 최종 목표가를 19,500원.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 구간에서의 최고가 구간이죠. 여기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세가 아직 꺾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눌림목까지 고려해서 그 주식 매매를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손절가를 짧게 잡고 떨어졌을 때 다시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잡아드리는 이제 매수 구간이라든지 목표가 손절가는 이러한 로직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제가 한 종목도 디테일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는데 실전 매매할 때 당일 매매 이제 위주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수익 시식회 있죠?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방송에서 도와드리는 수익 시식회에서도 이런 지금 유가 관련 종목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최근에 공략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비슷한 종목인데 어떻게 공략을 도와드렸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화면 하단에 수익 시식회 단타 매매 전략 대공개라는 자막 보실 수 있는데요. 수익 시식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장중에 참여하셔서 주쌤이 어떤 구간에서 종목 전략 잡아드리는지 어떻게 타점 잡아드리는지 이거 실전 매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장중에 진행 도와드리는 만큼 이게 이미 흘러간 종목을 뒤늦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실시간으로 제가 어떻게 잡아가는지 이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략 도와드리기 때문에 저도 쌤이랑 같이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아, 저도 우리 주쌤과 같이 함께 실전 매매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체험하시라고 제가 수익 시식 보시라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당일 매매할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을 2, 3% 정도 짧게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시식회라고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 주제를 잡아드린 거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톡방에 들어오시거나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참가 또는 참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수익 시식회 참여할 수 있고요.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 이 QR코드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 시식회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수익 시식회 우리 시청자분들이 온라인 무료 방송이라는 점 다시 한번 더 강조 도와드리면서 TV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데일리 TV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온라인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톡방에 대기하고 계셔야지만 참여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한국석유 말고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흥구석유라는 종목 지난주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 도와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1월 10일 날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움직임 보면은 어떻게 흘러갔나요? 네, 양봉으로 움직임 만들어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때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드렸었냐면 10,000원 구간을 손절가로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당일 공략도 도와드렸지만 단기 공략까지도 같이 함께 도와드렸거든요. 이런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전 구간 있죠. 앞전에 1월 4일 날 목요일 기점, 이 목요일 기점에서 저항받은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작도를 했고요. 또한 양봉 몸통이 이걸 기준봉이라고 표현하는데 노란색 황금선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런 이제 가격 이동 평균선이 또 지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10,000원 구간을 제가 손절가로 잡아드렸었는데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손절가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뛰는 모습이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은 종목들, 시장에 대한 트렌드 잘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신다면은 이런 수익률 어렵지 않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 시식해서 직접 우리 시청자분들 경험을 하셔야 아, 이렇게 매매하는 거구나 하고서 감을 잡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실전 사례 종목군이 한 7종목 정도 가지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추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봐드리고 싶어도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못 봐드리고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간이 5분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한두 종목 정도는 더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함께 추가적인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수익이 나고 있는 스펙코어라는 종목과 제가
공약도 최근에 도와드린 빅테, 당일 공약은 어떻게 했는지 흐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코는요, 제가 언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약을 도와드렸냐면 10월 달 구간에 이때 제가 공약을 도와드렸었어요. 이때 제가 종목상담 119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약을 도와드렸었는데, 자, 10월 달 구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때는 제가 10월 18일 날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약을 도와드렸었네요. 자, 제가 매매를 할 때 원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낙폭 과대주인데 추세 전환되는 낙폭 과대주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추세선 작도하니까 어떻습니까? 10월 기점으로 해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 나와주기 시작했죠. 이미 10월 7일부터 전쟁 관련 리스크가 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종목들 그동안 1년 넘게 조정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선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만 우리 시청자분들 사실 잘 찾더라도 어렵지 않게 매매할 수 있고요. 사실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가면 됩니까? 손절가는 그냥 최저 구간 때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대신에 이제 매수 구간 같은 경우에는 널널하게 이전에 이제 지지 구간이었던 한 3,700원대 정도까지는 매수 범위 잡고서 가면 되겠죠. 자, 이후에 주가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 보면요. 어떻습니까? 손절로 볼 수 있는 최저 구간 때 이탈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종목이 움직이다가 그대로 지금 급등하면서 최근에 상한가 또 그 다음날까지 연이어 이틀간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S를 어제 종목상담 119에서도 도와드렸고 앞방송에서도 제가 도와드렸을 겁니다. 이제는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포지션 잡아가야 될까요? 전량 매도로 진행을 하시고 다시 또 주가가 N자 파동으로 눌리면 그때 또 재공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기다려왔잖아요. 10월 달부터 한 두 달 정도 기다렸다가 수익 전환이 한 40%대 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탑 외쳐서 수익 챙기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는 방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일 위주로 공략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그만큼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제가 빅텍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제 어제 수익 시식회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움직임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역망식 캔들로 마감이 나왔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주쌤과 같이 함께 장중에 종목군들 공략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트렌디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니까 급등하는 모습들 볼 수가 있죠. 이런 종목들 주쌤과 같이 함께 같이 공략해보고 싶어요. 전 주쌤이 어떻게 종목 전략 잡아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더 네, 말씀드리지만 네, 수익시식회에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시식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네, 지금 화면 하단에 다시 네모박스 네,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지금 또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고 있는데요. 톡방에 넘어오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참가 또는 참석이라고 이제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톡방에 넘어오시면 기존에 제가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한 강의 시즌 1 차트봐서 시즌 1에서 강의 도와드렸고 강의 내역들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자료도 제가 PDF 자료 올려놨거든요. 그 자료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똑같이 또 차트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차트 설정하신 후에 수익 시식회까지 참여하셔서 실전 매매 경험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잡아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주쌤과 같이 함께 지금 시점에서 트렌디하게 이렇게 단타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실전 이 방산 테마 종목군들 우리가 또 매매할 수 있는 시점인 만큼 계속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잡아드린 이 공략 비법들 토대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개인 매매하실 때도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한 1분 정도 네,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사실 강의에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분할 매수만큼 중요한 거는 분할 매도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와 추세에 따른 매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말로 들었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실전 매매에서 접목을 시키는 거는 초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실전 매매에 대한 경험치를 늘려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투자 고수들은 어떻게 매매하는지 같이 그 전략들을 엿보면서 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차트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주쌤의 차트 마스터는 쭉 진행될 겁니다. 오늘 강의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